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kad ugledate da vojska opkoljuje Jeruzalem, tada znajte, približilo se njegovo opustošenje. Koji se tada zateknu u Judeji, neka bježe u gore. A koji je u gradu, neka ga napuste. Koji pak po poljima, neka se u nj ne vraćaju, jer to su dani odmazde, da se ispuni sve što je pisano. Jao trudnicama i dojiljama one dane, jer bit će jad velik na zemlji i gnjev nad ovim narodom. Padat će od oštrice mača, odvodit će ih kao roblje po svim narodima. I Jeruzalem će gaziti pogani, sve dok se ne navrše vremena pogana. I bit će znaci na suncu, mjesecu i zvijezdama, a na zemlji bezizlazna tjeskoba naroda zbog huke mora i valovlja. Izdisat će ljudi od straha i iščekivanja onoga što prijeti svijetu. Doista, sile će se nebeske poljuljati. Tada će ugledati Sina čovječijega gdje dolazi u oblaku s velikom moći i slavom. Kad se sve to stane zbivati, uspravite se i podignite glave, jer približuje se vaše otkupljenje. Riječ je Gospodnja. Slava tebi, Kriste.사랑하는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오신 동료 사제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사목 활동을 하시는 프란치스칸 수도자들, 그들은 사랑과 기도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하느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인 선종하신 호소헤르크 대주교님에 대해 감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범의 삶을 보여주셨고 이곳 메주거리에서 사목자로서 혹은 세상 곳곳에서 사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호소 대주교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지상을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빕니다.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는 평화의 메시지를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평화, 평화, 평화라고 하셨습니다. 평화는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또 평화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데 그 용기는 열렬한 진리로부터 탄생합니다. 또한 평화는 모든 곳에서 가장 작은 것들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Mir nam daje mogućnost otkrivanja Boga u svemu, a posebno u najmanjima. Dice la Madonna, la pace un dono prezioso di Dio. 성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하느님의 소중한 선물이다. 그래서 그것을 찾고 청하면 얻을 것이다. 평화에 관해서 말하고 너희들의 마음에 평화를 간직하여라. 그리고 물이 필요한 꽃처럼 부드러움과 빛이 필요한 꽃처럼 가꾸어라. 누구든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평화를 전하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화는 성경 안의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훨씬 더 원칙적인 의문을 갖게 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하느님은 누구인가, 너의 하느님은 누구인가입니다. 1984년 평화의 날 성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우리들의 응답과 선택은 가치의 바탕을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 선택하는 그 가치가 국가 간의 관계를 결정하고 그것은 어둠과 비극이 있는 곳, 하느님이 기본이 되지 않는 그곳, 그래서 인간의 존엄이 망가지고 그 희생되는 곳,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사람이 질적인 것을 망가뜨리는 그곳에 이 가치는 우리가 결정할 때 과거에 지녔던 그러한 모든 폭력과 증오를 화해로 이끌어낼 수 있고 우리 여러분 각자가 오늘 선택하는 그곳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의 미래가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은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평화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날마다 도전함으로써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평화의 일꾼으로 불린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결국 마음의 회개로 불린 것이며 정직한 대화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무기를 줄이고 이러한 많은 무기가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안에 공포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적인 가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가교를 건설하면서 훨씬 더 많은 국가 간의 교환이 필요하고 또 평화로 인해서 그 평화로 인한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국가 간의 분열이 아니라 각 국가 간의 의욕을 불러일으켜서 훨씬 더 침착한 편안함과 참 가치와 모든 인류를 위한 선을 향해 앞으로 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는 그저 외치는 슬로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는 우리에게 매년 탄생하시고 그 이유는 그분께서는 평화의 임금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지난해 우리가 완전히 봉쇄되었을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면에 시달리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하게 만듭니다. 큰 기쁨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아기의 탄생을 고대하는 순간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선택한다는 것은 평화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날 밤 하느님께서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작은 아기가 되어 오시면서 이렇게 용기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어린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기간 기도하여라 그래서 너희들 마음 안에 작은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도록 하셔라 그분께서는 평화의 창조주이시다 너희들은 이 세상의 신앙을 통해서 평화를 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가 너희들을 위한 기쁨이 될 때까지 기도하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분께서는 늘 평화를 원하셨습니다. 평화는 두려움과 반대되는 것이고 분열과 반대되는 것이며 불협화음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평화는 하느님과의 친교이며 타인들과의 친교, 모든 창조와의 친교입니다. 자연도 항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파괴할 때입니다. 하느님의 질서를 파괴할 때입니다. 베네딕토 16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연이 전쟁에 의해서 파괴될 때 민족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자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하셨습니다.
zajedništvo s Bogom, s drugima i sa svime stvorenim. I priroda se također buni kada poremetimo Božje stvaranje i poredak, kao što je Papa u miru Benedikt XVI napisao. Koliko je prirodnih resursa rasuto ratovima, mir unutar naroda i među narodima pružio bi također i veću zaštitu prirode. Il degrado della natura infatti certamente connesso alla cultura che fa 자연의 파괴는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사회를 존중하게 될 때 또 자연을 존중하고 환경을 존중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의 책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인간의 발전, 그것은 또한 우리들의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우리들의 관계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하며 또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의식과 현대 우리들의 실천을 바꿔야 합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사람은 사회를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뭐 비 pogrešno podržavati jedan skup dužnosti dok gazite drugoga. Ovdje leži ozbiljna kontradikcija u našem mentalitetu i praksi danas. Ono što ponižava osobu uznemirava i okoliš i šteti društvu. Così una conversione integrale e spirituale. 이렇게 영적이고 전적인 회개야말로 평화의 길입니다. 다니엘은 사적을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느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속량이 가까워왔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입니다. 어둠을 대항한 빛이 이겼습니다. 또한 이것은 다니엘 예언자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한밤중에 환시를 볼 때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전쟁과 폭력이 만연할 것이고 더 나아가 팬데믹도 일어날 것이지만 우리들의 속량이 가까워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안에 들어오실 때입니다. 그렇기에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염려하지만 너희들의 영혼과 영적인 삶은 염려하지 않고 있구나. 너희들의 영혼이 지친 잠에서 깨어나라. 그리고 주님께 온 힘을 다해 예라고 말씀드려라. 회개를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결심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완독으로 부른다. 너희 영혼의 완독으로 부른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모님의 평화의 모후 성모님의 사명입니다. 성모님은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일치시키고 우리가 죄로부터 속량되도록 도와줍니다. 구원의 활동을 통해서입니다. 그 구원의 활동은 당신의 아드님의 활동입니다. 성모님은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모아들이시고 당신의 망토 안에 보호해 주십니다. 이 거룩한 장소, 이곳은 평화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 평화 임금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그 평화를 줍니다. 특별히 대림과 성탄 때 그렇습니다. 저는 성모님께 드리는 이 기도로 오늘 강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메주거리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하늘로부터 축복받은 장소, 희망을 가져다 주는 곳, 천국을 맛보게 하는 곳, 하느님의 자비를 가져다 주는 곳, 하느님께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통해 은총을 허락하신 곳, 평화와 사랑의 장소, 용서를 깨닫게 하는 곳, 그래서 그분의 은총에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는 곳이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소서. 아멘.